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쉬면서 좀 화면이 좀그 번역 따로 있고 밑에 이제 주석 따로 있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그 준비를 했던 건지 뭐. 하여튼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이게 다 담을 수 없을까 뭘 고민을 해서 제가 그 결과 오늘 좀 같이 보고요. 더 아마 조금 나아지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서설의 2절 이제 중반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무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1절 얘기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 구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요. 나는 깊은 데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깊은 데는 저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가리킵니다. 원문으로는 제가 요런 좀 한번 수를 써보는 건데요. 가리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Dazu muss ich in die Tiefe steigen. 이런 형태로 구절이 그걸 위해서 나는 in die Tiefe 깊은 곳으로 깊은 데로 가야 한다. 근데 깊은 데로 가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그 깊은 데라는 게 뭐냐? 이게 Tief라는 건 영어로는 Deep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명사로 박여 디티페 이렇게 된 건데요. 깊은 곳, 깊은 데입니다. 보통 이렇게 깊은 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저거 시면이다 시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산꽤 높은 곳에 산이 있고요. 꽤 높은 곳에 동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긴 숲이고 여기 이제 처음 시장이고 여기 뒤에 이제 얼룩소라는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동굴에서 기포박자죠. 이 지상입니다. 지상.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뭐 몰락이라든지 이런 그 표현들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망하러 간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태양이 저녁에 하는 짓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뒤에 조금 더이 어떤 내려감하고 넘어감의 관계 속에서 해명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내려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깊은 데로 가야 한다라는 게 뭐냐? 뭘 좀,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깊은 데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렇게 동굴에서 자라투스트라가,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태양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숲이 있었고요. 그 숲에서 백발 노인을 만났습니다. 백발 노인은 뒤에 성자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주절주절 처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로 이어가느냐? 왜 굳이 바다가 너를 짊어져 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다에 이렇게 부력을 받고 떠 있을 수 있었는데 굳이 이 중력을 받고 육지로 오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육지는 엄청난 중력이 내리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몸은 다시 질질
끌고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얘기가 자라투스트라에게로 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인간들을 사랑한다. 성자는 말했다. 그럼 나는 왜 숲과 황무지로 갔지? 그건 내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가 아니었던가? 자, 숲과 황무지, 뭐 이런 표현 나오면 당장 뭐 예수라든지 뭐 그런 인물을 떠올리는데 뭐제 생각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2절 뒷부분에 네, 이 노인과 헤어진 자라투스트라는 성자가 신은 죽었다라는 걸 아직 듣지 못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제 미루어 짐작하자면 아마 과거에 신을 섬겼던 이제 그런 사람이고 지금은 뭐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 인간들을 사실 떠나서 그저 떠난 거죠 분명히 숲과 황무지로 간 겁니다. 인간들을 사랑해서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만약에 그러했다면 사실 세상에 머물렀어야 맞는 거죠. 뭔가 하여튼 사연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연까지 알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신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게 있습니다. 이 신에 해당하는 원어는 고트입니다. 고트. 고트. 이 고트라는 말은 영어로는 God, 우리가 God이라고 표현하고요. 프랑스어로는 Dieu라고 표현합니다. 이 God과 Dieu라는 거는 유념해서 보셔야 될게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돼 있어요. 물론 독일어는 명사가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고트 그러면 이게 대문자인지 영어에서 말하는 아니면 프랑스어에서 말하는 대문자인지 아니면 그냥 소문자인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앞에 관사가 없어요. 보통 독일말이니까 아인고트 이렇게 이제 남성 이 경우는 부정관사인데요. 어나 언에 해당하는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붙어있지 않다는 거죠. 단독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도 이런 절대신, 이제 그리스도교의 절대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사가 붙습니다. 영어에, 그리고 프랑스어에 소문자.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 관사가 붙을 경우에 소문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디우라는 프랑스어는 라티너 데우스에서 유래했고요. 이 라티너 데우스는 히라보 제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아시죠? 그리스 신화의 대빵으로 나오는 그 제우스가 발음이 철자와 발음이 약간 변형돼서 뭐 이건 대문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데우스가 됐고 그 데우스가 디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열이 다르겠죠. 고트, 갓 이쪽이 아마도 이제 북부 지역 언어가 이렇게 형성됐을 거고요. 어원이 그다음에 제우스, 데우스, 디우 이 남유럽 쪽에서는 다른 어떤 어휘의 발전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이제 성립하면서 유일신 사상을 유일신을 대표하는 그런 관사가 없는 독일어 고트 그리고 대문자인 갓 그리고 대문자인 듀 이런 형태로 이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헌을 보면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교 맥락에서의 아니면 이제 뭐 유대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아니면 아마도 우리 초반에 봤지만 이슬람교 이런 데도 이제 절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신을 가리키는 말
이라는 게 글자의 모양에 담겨 있습니다. 대문자 혹은 관사 없는 신. 그리고 이제 소문자. 여긴 당연히 복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복수의 신들이 등장하는 거는 그런 요런 신들, 기독교 관점에서는 사실 이런 신들은 이교죠. 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나 로마 시대 그 많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 그 신들은 이런 신이지만, 기독교의 신과는 다른 그런 신으로 존재하고 굉장히 다양한 특성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뭐 디오니소스, 뭐 아프로디테, 뭐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제우스도 있고요. 이 등장하는 많은 그 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뭐 아폴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성이 다양하다. 니체가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이 신성이 다양하다라는 말에서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다신입니다. 여러 신들이 가령 춤추는 신, 예술의 신, 이런 예술의 신은 아폴론도 있죠. 하여튼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이 다양하게 그 뭐랄까 자기 표현을 할수 있는,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이 신을 사랑한데 요 신에 나오는 저기 관사 없는 꽃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요. 나는 지금 신을 사랑한다.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은 내게 너무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나를 죽이리라. 여기도 자꾸 이제 그 예수의 뭐랄까? 냄새가 풍기죠. 왜냐면 예수는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이제 암시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인간은 너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존재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이 존재라는 말도 조금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요. 독일 말로는 자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케라는 말은 영어에는 이제 더 많이 옮겨지는 말은 이 카우프만이나 캐로 뭐 이런 사람들이 번역했듯이 thing입니다. thing. 이제 affair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떻던 것. 뭐 그런 정도. 근데 아주 추상적이기보단 조금 구체적으로 있는 어떤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딱히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 포괄적으로 존재라고 옮겼고요. 이제 프랑스어에서는 그거에 거의 해당하는 쇼즈라는 말을 요 지점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두 구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백발로인인 성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자라투스트라가 이야기를 이어가죠. 좋습니다. 자라투스트란 대답했다. 내가 사랑에 대해 무슨 말을 했다고? 나는 인간들에게 선물을 가져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체크한 건 사랑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자라투스트라가. 근데 갑자기 성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성자가 말을 받아가지고, 뭐,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또 신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저주저 늘어놓은 거죠. 아직, 자라투스트라는 사랑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들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인간들에게 선물을 가져가고 있다. 선물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주셨는데, 없습니다. 여기 이제 니체 그 용법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따옴표를 이렇게 곧이곧대로 갖다 붙여주고요. 어떨 땐 또, 붙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자르투스트라 본인이 얘기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자의 얘기가 특별해서 이걸 따옴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문맥상 우리가 충분히 누구 말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기 번역본마다 이렇게 니체 본인이 따옴표를 생략한 지점에 개입해가지고 번역자가 이렇게 쳐주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해서 그냥 원문에 충실하게 일단 이렇게 밑줄이라든지 콜론, 그러니까 쌍점이죠. 이제 그런 것들 그 나오는 경우들을 이제 적당히 정리한 거 말고는 대체로 그냥 표기법은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고요. 자, 갑자기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아직 안 했는데 선물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게 이제 재밌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니체는 사실 사랑과 선물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니체한테 사랑은 선물입니다. 사실 동사가 맞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에게 선물한다라는 말하고 뭐랄까 뭐 이게 사랑이 의미가 별도로 없고 선물의 의미가 별도로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로 이런 맥락에서는 선물한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뭐, 요 관련된 얘기들은 뒤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따온 구절을 인용한 구절을 이제 너무 기네요. 하나 빌려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구절이 그 뭐랑 관계되냐면 이 책의 그 전반적인 구도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은둔자는 저기 방금 말한 성자가 아니고요. 이게 그 니체 유고에서 가져온 건데 자라투스트라를 그 쓰던 무렵의 유고예요. 그리고 이때 은둔자는 자라투스트라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보자면요. 아까 그 노인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르게 나는 인간들을 너무나 경멸한다. 나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 경멸과 사랑이 나란히 가는 거는 뒤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의 인간을 너무나 경멸하고, 하지만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또 견뎌내지 못하는 나머지, 이제 연기, 그 배우처럼 연기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서, 경멸하기 때문에 그 경멸하는 존재를 넘어선, 극복한 이제 그런 존재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제, 말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새로운 사랑과 이제 새로운 경멸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이제 서설에도 많이 나오고 뒤에도 나오게 될 많이라고 하긴 뭐 횟수는 적습니다만
키가 되는 이제 두 개의 극단을 말하기에 이릅니다. 그 또는 극단이 인간인데, 가장 뭐랄까, 낮은 단계의 인간. 그리고 이 마지막 인간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말로 이제 그 인간 말종, 종말인, 최후의 인간, 뭐 이렇게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인간이 니체가 살던 그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에서 후반으로 가는 고 시대의 당대인이다, 현대인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서 많이 언급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번역하고 강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도 사실은 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초반에 현대를 살아가는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마치 한 150년 전에 니체가 목격했던 그 인간의 모습하고 이제 너무 비슷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니체가 그걸 극복한 새로운 어떤 인간상, 그걸 이제 말했는데, 그 인간상이 과연 어떤 모습이고, 과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 이걸 얼만큼 극복한 일종의 대안인가,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인간을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경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쌍을 이루는 게이 마지막 인간에 해당하는 현대인을 경멸하면서 동시에 극복된 또는 현재의 인간상을 넘어선 그런 인간을 이제 생산하겠다, 그런 걸 탄생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어떤 그 긴장관계, 요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 뭐 무슨 말을 했다고 선물을 가고 있다라고 할때이 관계가, 이 선물은 결국은 이 초인을 직접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현대인들의 그 어떤 삶의 가치, 의미 또는 무의미, 무가치 이런 것들을 극복한 다른 유형의 인간, 그걸 이제 제안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쌍을 함께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의 그 뭐죠? 이 전에 이제 백승영 선생이 이 서설의 제목이 뭐 초인과 마지막 인간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출판된 책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에 이런 극한 어떤 대립, 이런 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니체 사상에서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가고요. 그런 자라투스트라에 관련된 니체, 안 지워지네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짚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성자가 말해요.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차라리 그들한테서 뭔가를 덜어내서 그들과 함께 짊어져라.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준다라는 게뭘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짐을 덜어내서 함께 짊어져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성경의 구절 생각나기도 하죠. 뭐, 짐지고, 뭐, 힘든 자 다, 내게 오라.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접근이요. 그래서, 이 준다와 그
일종의 이게 덜어낸다고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빼앗는다. 이것에 대해서 뒤에 좀더 보시면 확인되지만 자라투스트라와 아주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선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거 일부를 덜어내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제일 잘해주는 일이다. 그게 너한테도 좋다면 말이야. 이렇게 이제 뭐 자라투스트라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뉘앙스죠. 그래도 정 주고 싶으면 적선하고 그들이 계속 구걸하게 해라. 이런 구절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니체를 얼만큼 이해했느냐, 그런 걸 드러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은 저기 번역자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 해석을 붙여요. 자, 이제 적선한다라는 건 이렇게 한입 저기 띄워주는 거죠. 적선. 근데 적선하고 그들이 계속 구걸하게 해라. 그럼 뭔 뜻일까?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적선을 충만하게,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찔끔찔끔 주는 겁니다. 찔끔찔끔 주면 그들이 이제 다 써버리니까 금방. 계속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구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구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되게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일종의 지배 종속 관계가 생기고요. 별로 안 좋은 의미에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로 이게 해석돼야 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적선과 국어를 계속 되풀이하게끔 하는 방식이 노예로 살면서 계속 그 삶을 연장해라, 연명해라. 결국 노예로 연명하는 이제 그걸 좀 저기 니체가 이 성자의 얘기를 통해서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적선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구걸하게 해서 조금씩 나눠줘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줘라,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마라. 이제 그런 해석이 놀랍게도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서 보셨듯이 자라투스트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흘러넘치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니체는 그 자라투스트라는. 그래서 밑으로 계속 물이 황금빛으로 흘러나와 사방으로 뻗어가는 그런 어떤 그 존재 양식, 삶의 양식, 이제 그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기 약간 좀 잘난 척하는 용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를 써서요, 모두스 비벤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삶의 양식, 살아가는 양식. 살아가는 양식이 주체할 줄 모르게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모든 걸 나눠줘야만 하는 그런 상태, 이게 자라투스트라가 그러하다면 지금 성자는 자기도 가진 게 없고 사실은, 그리고 받을 사람도 가진 게 없고 하니까 서로의 관계를 이 가난함, 흘러넘침이 아닌 아끼고 인색하게 굴고 그리고
뭐랄까, 내걸 빼앗아가지 않을 만큼만, 그 상대방이 이렇게 좀, 현재 안 좋은 상태가 무마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고, 그걸, 그, 유지한, 그걸 지속하는 그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요 표시는 제가 나눠드린 것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침 노래 나오는 구절인데 지금 맥락에서 뭐 시간도 그렇고 그냥 그 얘기는 건너뛰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라투스한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적선하지 않는다. 그럴 만큼 가난하지 않다. 왜 그럴 만큼 가난하지 않다? 내가 그 자라투스트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맥락, 그 앞에 보셨던 어떤 흘러넘침, 넘쳐 흐름, 흘러넘침. 이런 것들이 지금, 자라투스트라의 삶의 양태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선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찔끔 나눠주고 또, 그럼으로써 노예로 만드는,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성자는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들이 내 보물을 받아들일지 보자. 그들은 은둔 자들을 불신하고 우리가 선물하기 위해 온다는 걸 믿지 않는다. 이때 이제 은둔 자가 우리가 된 거는 자라투스트라와 자기 자신을 지칭한 거죠. 근데 뭐 자기가 선물할 능력이나 되는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은둔 자란 용어는 나중에 이제 한번더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리 아인 지틀러라고 되어 있는데 아인이란 말은 아인 영어로 원 또는 언이 부정관사 얘기를 합니다.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그다음에 지델른이라는 동사가 이제 지틀러라는 인간을 지칭하는 명사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개척해서 정착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에 자기가 살그 어떤 둥지 같은 걸 틀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 황무지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아인지틀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뒤에 보면, 구절에 보면, 쯔바이 지틀러라는 표현입니다. 쯔바이라는 말은, 이게 원이라고 그랬죠? 쯔바이는 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만든 거예요. 니체가 조어를 둘이서 은둔자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근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성자가, 쯔바이 지틀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뒤에, 조금 뒤에 나오지만, 그건 그렇고, 우리에겐 무슨 선물을 가져왔는가, 이런 표현을 읽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우리라는 건, 보면, 자라투스트라랑 이 성자, 노인이 둘이 만났는데, 아까는 우리라는 말이 이 둘을 가리키는 은둔자라는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자라투스트라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바로 여기 바로 앞에 언급된 이 은둔자와 그 본인 그 신, 그가 섬기는 신이 둘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야지 적절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우리라는 말에서 이 쯔바이 지틀러라는 말이 연결될 수 있다. 물론 또 뒤에서 니체가 그 자라투스트라의 입에서 나오는 쯔바이지틀러는 좀또 달라요.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요. 그 성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발걸음은 그들에게, 인간에게 너무 고독하게 거리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해 뜨기 한참 전 밤중에
침대에서 한 남자가 걷는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하듯 자문한다는 거죠. 도둑이 어딜 가려는 거죠. 도둑으로 은둔자를 묘사하고 있고요. 선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뭔가를 덜어내서 빼앗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의심한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들에게 가지 말고 숲에 머물러라. 차라리 동물들에게 가든지. 왜 너는 나처럼 곰과 섞여 있는 한 마리 곰, 새와 섞여 있는 한 마리 새로 있으려 하지 않니? 그러니까 동물들, 이제 숲에 머무르면서 동물들에게 차라리는 이제 인간에게 가지 말고 동물에게 가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곰과 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이제 그종 차별적인 의미가 아닌 수준에서 동물처럼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물이란 건 뒤에도 많이 언급되는데, 이제 앞에도 잠깐 독수리와 그, 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여타 동물들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수리와 뱀을 포함해서 동물은 인간하고, 굉장히 근본적으로 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연민도 있고요. 또 복수의 감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원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 차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 맥락입니다. 인간만 갖고 있는 특징. 연민, 복수, 앞에. 굉장히 많은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인간은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로 사실, 연민에는,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건 하여튼, 잠깐, 가리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밝히고요. 이런 원한 감정, 복수의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인간을 앞에 잠깐 말씀드린 마지막 인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지치고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아무런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퇴락한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동물?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연민 이런 거 없고요. 어떤 의미에서 동물은 대부분의 동물은 현재를 삽니다. 그러니까 원한도 없고요. 복수 뭐 이런 것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물과 함께 산다라는 말의 의미 조금 확인하고 갈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자라투스트라가 묻습니다. 그럼 성자는 숲에서 뭘 하고 있는가? 대답하죠. 노래를 만들고 부른다. 노래를 만들 때난 웃고 울고 웅얼거린다. 이렇게 나는 신을 찬양한다. 노래하고 웃고 울고 웅얼거리며 나는 신을, 내 신을 찬양한다. 자, 이때 관사 없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교 의신이라는 걸 우리가 독일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죠. 이제 그 가톨릭하고 성공회 쪽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옮기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그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개신교 쪽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옮기고 그러죠. 이걸 그렇게 옮기는 게 적절한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인 이 작품의 저술 맥락, 이제 역사적인 걸 생각하면 저렇게 옮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 신이라고 할때 우리가 1차로 떠올리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신이고
뭐 그렇다면 이게 굳이 이런 또둘다 이제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어떤 번역이 더 적절할지. 그리고 게다가 이런 걸 싸잡아서 니체 그 입장에서는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니까. 근데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니체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디오니소스라든지 이런 시는 굉장히 또 높게 사고 절대시 거의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자, 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신을 그냥 놔두고 그 한국적인 그 맥락에서 그리스도교의 신과 뭐 그리스의 신과 또 우리의 부엌 신과 저쪽 자라투스트라 그 조로아스트교의 신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신으로 묶는 게뭐 그럭저럭 또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약간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맞아 보자면 그건 그렇고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가져왔지? 이 말을 듣자 자라투스트라는 성자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사실은 요거죠. 신은 죽었다라는 선물을 인간에게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여러 그 이제 후과 효과 파생적인 영향, 세상에 미치는 여러 의미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중요한 태제 중에 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자에게 이런 그 소식을 선물을 전해주면 이 신자가 성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성자는 자라투스트라랑 헤어지고 나면 혼자 남아요. 혼자 남으면 이그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의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 자라투스트라는 그냥 갈 것이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그냥 갑니다. 자, 너에게 줄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한테서 아무것도 덜어내지 못하게 아까 했던 말이죠. 성자가 나를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덜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짐을 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노인한테서 덜어내면 뭐겠어요? 빼앗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인이 별거 없지만 갖고 있는 것 중에 뭔가를 빼앗아 가게 될 테니까 그냥 가게 놨더라.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서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남자는 저기 자르투스트라겠죠? 두 명의 소년처럼 웃으면서 서로 헤어졌다. 이 비유는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두 명의 소년처럼 웃는다는 게 뭔지 아이는 아니거든요. 소년이기 때문에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둘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도 그 나이가 지금 마흔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까 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노인은 그보다 다 나이가 더 많이 든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된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저 늙은 성자는 자기 숲에서 신이 죽었다는 걸 아직 듣지 못했고, 숲에 저기, 뭐랄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요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얘기거리, 생각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걸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 참고로 제가 기쁜 앎이라고 번역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즐거운 학문으로 한국에 많이 유통되는 거기 343절이 증보된 그 87년에 이 자라투스트라가 완결되고 나서 5부를 다시 붙여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절입니다. 거기 우리의 쾌활함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신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드디어 우리를 온갖 무게로부터 해방시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그 초판 마지막 절이 342절이고 그게 이 텍스트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제 요 텍스트 말고요. 1절을 아까 마지막 보신 1절이 342절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드디어 우리를 가볍게 해준다. 이제 그렇게 이어가면 될것 같습니다.